여행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게 여권이랑 국제운전면허증 뿐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루드뷰입니다. 오늘은 미국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 알려드릴 또 소식이 생겨서 이렇게 공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구독자 700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700명을 돌파한 후에 제가 감사 인사 영상을 올리는데 공항 가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695명의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제가 홍보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원래는 유튜브 내부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외부 채널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외부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 채널입니다. 인스타그램 채널 링크는 위에 카드 또는 밑에 댓글로 남길 테니까 팔로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이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여행 가서 B컷들을 주로 올릴 생각이에요. 사진들도 제가 찍을 텐데 인스타그램으로 올려서 조금이나마 미국 여행의 분위기를 알려드리고자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채널을 홍보하는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식은 이제 인천공항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6월 30일에 이제 인천공항 컨텐츠가 올라갈 거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기존 컨텐츠로 올라가고 7월 1일 에 이제 인천공항 컨텐츠를 올릴 계획입니다. 6월 30일에 일단 이동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인천공항 내부 촬영이 불가하다고 인천공항 공지사항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업적인 영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아마 제가 그냥 비행기 탑승하는 장면, 비행기가 뜨고 지는 장면 정도만 인서트가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인천공항 이동하는 과정을 담은 로드뷰 영상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인스타그램 채널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봐요.